안녕하세요, 육셰프입니다. 오늘은 망원시장에서 유명한 바삭마차의 돈가스를 가지고 튀김 요리를 다이닝 형태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먼저 새싹잎을 적당량 덜어내서 신선해지도록 찬물에 담궈 놓을게요. 수분을 머금은 상태를 살아있다고 표현해요. 다음은 파슬리예요. 싱싱한 것들만 골라서 잎과 줄기를 분리해줘요. 분리한 잎들을 잘 모으고 돌돌 말아서 칼날로 잘게 다져줍니다. 타르타르 소스에 더해줄 거예요. 완성된 파슬리는 잘 담아두고 양파를 손질해줍니다. 듬성듬성 썰어서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 때 같이 갈아주면 양파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더해져요. 갈아버릴 거니까 무심하게 썰어주세요. 어디에 곁들여도 맛있는 마요네즈를 블렌더에 적당량 짜서 담아줍니다. 방금 손질한 양파와 귤청한 숟가락을 넣고 가정용 블렌더로 잘 갈아주면 홈메이드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귤청은 식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갈아줬어요. 빈 그릇에 넘치지 않게 잘 담고 사용할 만큼만 따로 덜어내서 손질해놓은 파슬리 가루와서 꺼주면 끝! 이제 육수용 채소를 손질해볼게요. 어니언 수프를 만들었을 때처럼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은 미르푸아 육수를 뽑아내서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육수용 채소니까 적당히 다져주면 됩니다. 빈 냄비에 우스터 소스를 한 컵 정도 담아주고 케찹과 섞어서 돈가스 소스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귤청, 비림, 간장을 약간 추가해서 맛의 간을 잡아줬습니다. 육수를 만들어 볼까요? 손질한 채소들 중 양파를 가장 먼저 볶아줘요.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으면 단맛이 증폭됩니다. 볶은 양파는 한쪽에 잘 담아놓고 이번에는 당근과 샐러리를 볶아줘요. 마찬가지로 약간의 열을 가해주면 단맛이 나오는 채소들이에요. 다시 양파를 섞어주고 육수용 찬물을 부어줍니다. 육수는 찬물에서 시작해야 맛이 우러나와요. 이 상태로 푹 끓여줍니다. 저는 좀 더 다채로운 향을 위해 약간의 파슬리도 추가해줬어요. 육수를 충분히 끓였으면 우스터와 케찹으로 만들어 놓은 소스 베이스를 더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농도가 생길 때까지 푹 끓이고 체에 받쳐서 소스만 잘 걸러냅니다. 깊은 맛을 위해 걸러낸 소스를 한 번 더 끓이고 약간의 버터를 추가해줘요. 액체의 열기로 버터를 녹여주면 소스 완성! 이제 튀김을 만들어야겠죠? 바삭마차에서 등심 돈가스와 새우 튀김을 지원해줬어요. 약 165도로 가열한 기름에 돈가스를 넣어줍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처럼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주세요. 하나 더 팬을 기울여서 기름 속에 튀김을 담궈주면 좋습니다. 튀김옷이 아주 약간 타버렸네요. 불순물 튀김가루를 체에 받쳐 걸러내버리고 다시 깨끗한 기름에 튀겨줍니다. 새우튀김도 추가! 두 가지가 익는 속도가 다르니 주의해야 돼요. 먼저 익는 새우튀김부터 차례대로 뒤집고 익히면 등심 돈가스와 새우튀김도 완성입니다. 플레이팅을 할 시간이에요. 먼저 튀김들을 잘 썰어줄게요. 새우튀김은 절반으로 통통한 선홍빛 속살이 먹음직스럽네요. 등심 돈가스는 스테이크처럼 포션을 잡아주겠습니다. 고소한 튀김향이 올라와요. 먹음직스럽게 익었죠? 옆에 담아두고 바로 플레이팅을 시작해볼게요. 빈 그릇에 준비한 타르타르 소스를 잘 섞어서 한 숟가락 올려줍니다. 새콤달콤 타르타르 소스와 통통한 새우튀김의 조합, 비스듬히 걸쳐서 튀김을 놓고 살려놓은 새싹잎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면 끝! 다음은 플랫한 접시 위에 체리 퓨레를 한 숟가락, 핀넬 모양을 잡아서 예쁘게 올려놓고 새싹잎을 잎만 잘 떼어내서 퓨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줍니다. 돈가스 두 조각을 그 옆에 놓고 열심히 끓인 돈가스 소스를 한 숟가락, 빈 공간에 쪼르르 뿌려주면 한 접시 완성! 다음 접시는 접시 위에 소스를 무심하게 흩뿌려주고 체리 퓨레도 남자답게 툭! 한 번 더 싹! 돈가스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네요. 바삭마차 스리다차 소스와 남은 새우튀김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접시 위에 예쁘게 올려줘요.
바삭마차 와사비 명란마요 소스도 조금, 그 위에는 파슬리 한 꼬집. 역시 마무리는 새싹잎이죠. 접시 위를 덮듯이 잘 펼쳐서 올려줍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조화예요. 접시를 닦아주면 완성. 튀김도 훌륭한 다이닝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재료를 제공해주신 바삭마차 측에 감사드립니다. 버터가 섞인 돈가스 소스와 바삭바삭한 튀김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